저 신예은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꽃선비 열애사 신예은 캐물범. 안녕하세요. 꽃선비 열애사 객주 이화원의 주인 윤단호입니다. 신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꺼내서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보라색. 도강우 팀장님, SBS 직원이신가? 아니죠? 첫 사극 도전으로 알고 있는데 촬영하면서 힘든 점,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의 첫 사극인데 시작 전에 주위에서 저에게 겁을 엄청 많이 줬어요. 사극하면 정말 춥다, 아니면 연기하기 어렵다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사극이 더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재밌었고요. 괜찮았어요. 노랑색을 좋아하니까 노랑색으로 해볼게요. 빈님께서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예뻐져요? 글쎄요. 이런 질문 어려워요. 자, 주황색. JHM님, 지금까지 연기하셨던 모든 배역 중에 가장 자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역할은 누구인가요? 이거 한번 저희 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윤단호라고 말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꽃선비를 홍보하러 나와서 윤단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인물, 그리고 닮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단호이기 때문에 윤단호라고 하겠습니다. 빠르게 할까요? 박서연님, 드라마 촬영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에피소드 많아요. 제가 이번 꽃선비 하면서 엘리트 느낌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저희 감독님께서 왜 안 나오는 씬에도 자꾸 현장에 있냐고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민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블루아워님, 꽃선비 열애사에서 윤단호는 어떤 역할, 성격인지 궁금해요. 엄청 당차고요. 담대하고요. 전 내면이 강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큼하고 깜찍하고 그런 어디 가도 인기 많을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담대하고 현명하고 똑똑한 거. 패스할게요. 깜찍한 곰냠니. 꽃선비 열애사 너무 기대 중이에요. 언니가 생각하는 드라마 관전 포인트가 궁금해요. 아, 저는 저희 드라마가 정말 다양한 장르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막 복잡하거나 너무 어렵지만은 않다. 그래서 누구나 즐길 수 있다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유하진님, 팬미팅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고 싶어요. 항상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꽃선비 열애사를 통해서 이 팬미팅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김예진님, 언니를 드라마에서 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예능에서도 많이 보고 싶어요. 하고 싶은 예능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예능? 저희 꽃선비가 SBS니까 SBS 예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러닝맨이요. 연락주세요. 고승우님, 꽃선비 열애사 기대되네요. 언제 방송하나요? 방송하면 본방사수할 예정입니다. 이 마지막에 꺼냈어야 되는데. 자, 꽃선비 열애사는요 3월 20일 월요일 밤 10시 첫 방송이고요. 매주 월화 밤 10시에 SBS에서 방송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9시 50분부터 틀고 기다려주세요. 따당. 디님,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배역이 있나요? 세계 제일의 부자를 연기해보고 싶다, 히어로를 연기해보고 싶다 등등이요. 저는 막 꼭 도전해보고 싶다는 배역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제가 잘 표현해낼 수 있겠구나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뭔가 스타일의 장르구나 싶을 때 그 작품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배역은 뭐든 재밌지 않을까요? 마지막이에요. JHM님, 단발머리
vs 긴 머리 중 어떤 스타일을 더 좋아하세요? 단발머리일 때는 긴 머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긴 머리일 때는 단발머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좋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알록달록한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이제 SNS에서 올려주신 거를 다 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참 감사함을 느꼈고요. 저의 조금이라도 뭔가 궁금하셨던 점이 해소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알아본 꽃선비 열애사 캐물봄 어떠셨나요? 아쉽게도 모든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대신 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바로 꽃선비 열애사를 본방사수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럼 저는 3월 20일 꽃선비 열애사로 돌아올게요. 우리 모두 이화원에서 만나요. 안녕.